알파 공략주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투자 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안타깝게도 앞에 종목과 좀 겹치는 것 같은데 일단 SKC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화학 업체 중에서 뭐 독보적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뭐 지수 하락에서도 꾸준히 좋은 모습을 좀 이어갔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2,260억 원 정도 잡히면서 전년 동기 대비할 때도 한 10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꾸준히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뭐 지수의 여러 가지 환경에 있었을 때도 크게 조정받지 않고 좋은 흐름 이어갔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원료 이 프로필렌 가격 같은 경우가 이 하락으로 고부가 이 PG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안정적인 이 실적을 영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됐었던 부분이 바로 이 원료였었던 이 프로필렌 가격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빌리티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읍에 있는 6공장이 이제 수요차의 요구에 의해서 이 12월부터 조기 가동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매출 확대를 할 수 있는 이 공장 확대에 따라서 훨씬 더 실적이 더 빠르게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2년 내년 이제 2월부터 본격적인 이제 상업화가 시작이 되면 이 기존에 있었던 5공장과 이번에 6공장이 함께 물량이 증가가 되면서 효과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나타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향후 유럽이나 뭐 미국 이런 소재 쪽 동박 투자라든지 아니면 음극재 투자 쪽에서도 확대 가능성을 눈여겨 보게 됐을 때 SKC의 성장성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음극재 같은 부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뭐 뉴스를 통해서 뭐 동박이라든지 이런 내용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동박 관련된 호재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진 머티리얼이라든지 SKC 뭐 같은 호재를 가지고 주가를 좀 상승시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앞서서 이 종목에 관련된 뭐 내용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보다는 차트를 보면서 이제 조금 더 흐름을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뭐 8월 달부터 지수 코스피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반면 그리고 이제 막 반등하는 반면에 SKC라는 종목은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꾸준히 지수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횡보하면서 버텼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가 이제 8월달에 잠깐 반등 나왔을 때 오히려 고점까지 갱신하면서 수급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0월달과 11월달에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상승분이 반납이 됐다가 지금 다시 이제 지수가 반등을 하니까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지금 현재 이 종목이 도달하지 못했던 가격입니다. 지난번 제일 최고점, 이 종목이 상장한 이후 가장 높은 고점이 20만 1000원 가격대였는데 저는 목표가를 21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고 신고가 랠리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엔 현재 뭐 15만 6천 원, 지난번에 이렇게 박스권에서 하단을 좀 잡았던 가격이 15만 6천 원이기 때문에 손절가 15만 6천 원만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추세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 상승과 함께 아무래도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이미 지난번 상승분이 반납된 정도 수준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셔도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21만 원, 손절가는 15만 6천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도 문제 없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약주로는 SKC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김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